안녕하세요. 드로잉엔즈 전수경입니다. 이번에 동서식품에서 동서 티백아트 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티백아트가 무엇일까요? 티백아트란 티백 종이 특유의 질감과 수성 재료들로 수묵화 같은 페인팅을 연출하는 작품 활동입니다. 찬장만 열면 있는 그 티백, 누구나 알고 있는 동서 티백을 새롭게 경험하고 버려지는 티백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자 이번 콘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티백아트 제작과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티백 캔버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사용한 티백을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서 3-4시간, 서늘한 곳에서는 5시간 정도 건조합니다. 덜 건조 시 추후 티백이 찢어질 수 있어 완전 건조 후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로 잔여물 제거를 진행합니다. 원하는 캔버스 모양대로 티백 안 잔여물들을 제거합니다. 이때 라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세 번째로 캔버스 크기와 모양을 정합니다. 티백을 펼치거나 두 개를 이어서 사용하거나 중간 부분을 접어서 사용하거나 찢어진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도 티백 아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작고 얇은 나무틀을 사용해서 미니 캔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캔버스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주제는 자유롭게 그리기 가능합니다. 저는 수단을 그려볼 거예요. 티백 캔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그림에 서툴더라도 도전해보세요. 이번 동서 티백 아트 콘테스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동서 티백 아트 검색 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